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237 훈련과 7가지 캠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나의 미션, 이렇게 237 나라 복음화라는 제목 가지고 나의 미션 부분 하겠습니다. 나의 미션. 이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집중의 시간 또 어떤 제2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때는 그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예수님을 통해서 집중했을 때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엘리야에게도 사역이 또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40일 동안 40주와 함께 하시면서 7천 제자를 남겨놓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그런 복음의 운동에 다시 제2의 불을 지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면 우리가 이 끝일 수도 있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봤을 때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그 여러분의 과거 를 통한 이 발판 오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기회 미래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과정.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삶도 그렇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언약의 여정,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행복한 이 언약의 여정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자기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행복한 자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패. 그리고 여호와는 내 영광의 칼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우리도 모르게 이 상처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불행으로 얼룩진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니뇨. 요한은 내 모든 삶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흑암의 세력이 불신앙이 운명과 사주팔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의 불행은 오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무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실패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면 반드시 도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언약의 여정으로 가야 됩니다. 또 그 여정 속에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이냐면 결국은 네가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도저히 우리가 가능성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네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뭐 남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남편들이 가끔 문제 사역하고 늦게 들어올 때라든가 이렇게 새벽기도 이제 인도하게 나갈 때 아이들이 네 명이 누워서 자는 모습들 또 우리 아내 집사람도 이렇게 누워서 자는 모습 보면 문득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아이들 볼 때 야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 네 명을 또 아내를 책임지고 내가 이 신앙생활과 또 사역과 또 삶을 살아갈까 이런 적들이 가끔 정신이 바짝 들 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또 여호와는 우리의 나의 방패로 영광의 칼로 또 대적이 복종하는 그리고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 부르셨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한 그 정도가 아니라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 남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 돼야 돼요. 전도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이 관계없이 행복한 언약의 여정과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복음 증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처럼 방법은 전도예요. 여러분 그 수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아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전세인데 뭐 210 세입자하고 또 주인하고 이렇게 210은 420이잖아요. 큰 돈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파트가 매매되면 또 그 수수료가 엄청나잖아요. 그거는 수수료면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 남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불받으면 예언하고 뭐 신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제 보니까 어느 방송에 그러더라고 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부수적인 것이 주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 나라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섬기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교회의 존재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와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우리 믿는 신자의 존재 이유거든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행복한 여정과 그리고 행복한 전도자 여정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처럼 안주해서 안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복음운동의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로마도 보야 하리라. 다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기서 머물러서 될 수 없고 또 다른 새로운 곳에 다시 말하면 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바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처럼 어린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담대하라. 그냥 담대하라.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개인의 시간표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네가 전에 사역했던 것처럼 더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유라굴라 광풀을 만난 바울을 향해서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왜냐?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언약의 여정,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사랑 남은 업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음 증거되는 곳에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증인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빈 곳을 향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또 로마에서도 이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제가 아주 그 오래전이죠. 1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도 캠프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 그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은퇴하면 선교 현장을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고 싶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은퇴하면은 노후에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힐링할까? 어느 곳에 살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퇴라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선교에 대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키거든요. 그래 살아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천국 갈 건데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미션 중에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237 나라에 대한 미션이 분명해야 된다. 237 나라. 다시 말하면 237 나라에 대한 이 세계복음화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성경에 약속을. 237 나라에 대한 분명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근거를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그 중에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전 세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전 세계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고, 전 세계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상 섬기고 있고, 전 세계 중에 저 태국이란 나라는 왕족이 신처럼, 그리고 불교가 95%가 불교거든요. 저 북한 땅에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사도신경에 오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체 사상으로.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랄지라도 237 나라에 대한 마인드, 237 나라에 대한 어떤 사상, 237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으면요, 사실은 기복신앙이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이 나중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나로 인하여, 지금 성경에는 많은 백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의 성경에는 나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민이라는 말은 전 세계에 만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투데이 오늘이라는 수도 있지만 이 오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오늘 네가 내 앞에 쓴 것은, 또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칼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온 땅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온 땅. 그래서요, 저 여러분은 237 나라에 대한,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물론 어떤 신앙생활도 함께 하겠지만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이라 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 제자 삼으라 하죠. 제자. 이게 237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라.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이 선교에 대한, 그리고 단민족에 대한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잖아요. 2021년도 보니까 이 선교, 이 선교국하고 이 다민족 굉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예원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선교라요,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을 물질로, 가장 중요한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저와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입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또 선교사님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라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원교회 있으면서 선교 캠프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됐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24살 때인가 그때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집회할 때 사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 축복이, 이 복음 증거하는 축복이 모든 족속으로 증인되라 이래요. 모든 족속.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 꿈, 약속, 언약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땅끝이라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 237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언 공동체는 이 축복이 선교 현장에, 이 선교국이라는, 다민족국이라는 와 있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헌신하셔야 돼요. 선교 헌금도 그렇고 다민족 목회자들, 다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돼요. 헌신. 저는 선교 헌금을 조금 더 올려서, 선교 중요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잖아요. 천국 복음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고 또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 속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상이 무너지는 거고 재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교, 237 나라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선교 237 나라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여러분 볼 때는 237 나라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죠? 막연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237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실 때, 이 언약을 주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이거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역을 하시고 마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축복을 주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자격이 갖춰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니까, 이 상태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는데, 이제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셨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거든요.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 성령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요? 의심하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야, 너희 꼬라지가 안 되겠다 너희들. 지금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사역했는데 헛수고한 것 같다. 고작 의심하고 있냐? 너는 이 뭐 족속, 만민, 온 땅, 증인, 탈락이다 탈락.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 향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에 대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란 말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그걸 잡고 오늘이라는 것을 살아가셔야 돼요. 237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 3오늘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 그 중심 센터에 인도받도록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심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불신한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믿는 신자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데도 제자 특수부대 제자들만 딱 불러 모았는데 이 제자들의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 어떻게 237 나라를 복음화해? 우리가 어떻게 만민으로 가? 땅끝까지 가? 우리가 어떻게 증인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꼬라지를 보면.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권철을 통해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12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12가지의 변화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능과 또 이 하나님께서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권 속에는 우리를 이 제자로 이 전도 운동 속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경륜과 섭리 속에 끌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면 좋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남이 경험하지 않은 특별한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아니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체험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자, 이237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 237 나라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죠. 영적 상태가. 세 번째로 보면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40절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두려움. 우리로 말하면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여전히 갇혀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237 나라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제자들에게 237 나라 복음화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복이냐. 마태복음 6장에는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될 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실컷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고백의 신앙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예수님이 떠나는 마당에 철이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흉내는 내야 되죠. 예수님 육신은 이제 천국 가시지만 예수님 성령 오시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237 나라 복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잖아요. 떠나는 마당에 여러분 떠나는 마당에 뭐라고 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오셨어요? 독립운동하러 오신 겁니까?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묶여 있고 흑암에 묶여 있고 그리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좀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약 가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관심이 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을 미래에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고 영적 상태가 이렇고요. 이 제자들의 어떻게 수준은 어떻습니까? 수준은 제자들의 수준은요. 여기 보면 수준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천사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출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형편없습니다. 고린도 1장 27절 27절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법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을 선택했다. 물론 이 사람들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지금 부른 제자들이 대다수가 이렇다는 거죠. 또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금지령이래요. 금지령. 그리고 핍박이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부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2, 3, 7 나라 세계복음화 현장에 부르셨다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태국을 한 이제 6번인가 5번 이게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태국 보통 가면 이제 사무이나 뭐 수라탄이니 방콕에서 이렇게 캠프를 했었는데 이제 북쪽에 치앙마이라가 있고 치앙라이가 있는데 치앙마이는 이제 그 관광지예요. 근데 치앙라이라고 이제 북쪽에 시골인데 거기 이제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막 이제 초창기 때는 뭐 차로 열몇 시간씩 타고 가서 이제 그 제자 양육하고 있던 제자가 이제 거기를 지교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완전 시골이죠, 시골. 근데 여자 사역자 이제 집에 그날 이제 캠프하고 저녁에 잠깐 들렸었죠. 우리 시골에서 볼 듯한 그 아주 시골에 가로등 하나 켜 있고 좀 한 50m 이렇게 더 들어가는 이게 집이 있는 데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 얘기 쭉 하고 이제 나오기 직전에 저는 먼저 나와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비포장 도로에 나와 있는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훗날에 우리 목사님 뭐 10분의 1도 안 따라가겠지만 작든 크든 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홍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홍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와 전도가 많은 확산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선교에 개교회에서 그렇게 후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중요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021년 본당 헌당 이후에 더 선교에 대한 올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렇죠. 당연히 선교는 믿음과 복음인데 그 다음에 후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숫자적인 거 어떤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 축복하시면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 평신도들과 함께 이 선교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저에게도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 김호중 대부회장이 전에 돌아가신 분이 그 했던 것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것처럼 또 세계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가 2, 3, 7 나라를 품지 않는다면 선교를 품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반쪽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교회가 이 237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그런 반쪽 교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그 응답을 누려왔는데 2021년에 더 큰 우리 또 우리 생애에 우리가 행복한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237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게 큰 거 꼭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축복하신 주님이 그러면 의심도 많고 불신앙도 많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고 관심도 다른 데 있고 갈릴리 사람들이고 금지령 가운데 핍박 가운데 될 조건이 하나 0%죠 0%. 이유가 안 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이 방법 다시 말 이 방법을 주셨어요. 콘텐츠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처럼 권세 많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이제 방문할 때 가서 우리가 보면 이제 협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뭐 사인하게 되어지고 뭐 경제 협력이든 뭐 정치 협력이든 어떤 협력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을 건설 쪽에는 뭐 이제 이 경제 쪽에는 뭔가 이 그 수출을 할 때 수입 수출할 때 사인할 때 보면 뭐 사인하잖아요. 이렇게 탁 뭐 수십 달러 수억 수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기 전에 먼저 어떤 이게 장관이든 참모들이 가서 미리 거기에 대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미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딱 승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37 나라에 대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이 부분을 경험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방법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승인하시고 허락하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에 한번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그 태국 갔는데 이제 팀 사역을 갔었죠. 팀 사역을 이제 그 전에는 2년 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팀 사역을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하듯이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팀 사역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를 하게 됐거든요. 너무 편하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비행기로 가면 7시간 걸려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제 정인성 그 목사하고 같이 이제 가서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이제 캠프가 아니라 이제 팀 사역을 쭉 하고 아 이게 순회 팀 사역이구나 하는 걸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태국을 그해 또 이제 팀 사역을 갔죠. 근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힘들었어요. 그 새벽에 도착했는데 숙소들 별로 안 좋은 시내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숨이 막힐 정도 뛰쳐나올 정도로 이렇게 힘들더라고. 새벽에 잠단을 보는데 그래서 30분 기도하면서 이제 진정시키고 했는데 그러나가지고 이제 방콕에서 강의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영접시킬 사람이 있고 또 그 캠프할 곳인데 미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더운 38도인가 36도인가 더운 여름에 그 차도 그렇게 에어컨 잘 안 나오는 거 지금은 여러분 봉고차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타고 한 3시간인가 갔는데 얼마나 덥던지 가지고 이제 그 식당의 주방장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나야 될 시간이 좀 한 두세 시간 남아가지고 숙소 거기 골프장인데요. 아주 이렇게 시설이 안 좋아.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오후가 아니지 한참 더울 때 두세 시간에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좀 약간 쉬는데 에어컨이 고장나 드륵드륵드륵 하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드륵드륵 소리 나는데도 주무시대. 낮에 저는 이렇게 있는데 잠도 안 오고 막 이상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때 찬양이 뭐냐면 문 찬양이 나냐면 아, 이런 데 와서 선교를 하냐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 막 온 세상에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뭐 강 건너 복음 전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선교 와 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해외 다니는 것도 이렇게 쉽게, 오히려 평신 때도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이 맞는 스타일인데도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제 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비행기 안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면 막 열몇 시간씩 타고 다니고 뭐 우리로 말하면 여인숙 같은 모텔 같은 데 이제 주무시고 이제 주무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자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비몽사 한번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런 생각이 딱, 내가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와 있지? 내가 지금 뭐 하지? 순간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날 이게 누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순교하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뭐 이게 뭐가 붕 떠 있는 느낌. 여러분 그 인천공항 저는 몰라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외국에 있다 인천공항 딱 내리면 내 집에 온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외국에 딱 내리면 약간 뭐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요즘 와서 제가 작년에 올해로 기도하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집중이라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선교 현장에 이렇게 보내시면 이 권세 많으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그 기도할 때 흑암과 불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원네스 인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237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기 있든 오늘이라는 곳이 여기 있든 미래의 하나님 그 현장이 있든 관계없이 237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오늘은 237 하지만 다음 주에는 그거 하겠습니다. 치유 그리고 서밋, 이게 우리 본부의 중요한 세 가지 본당을 통한 또 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중요한 237 치유 서밋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37입니다. 237.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평생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회 선교라도 또 이 언제든지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되리라.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번 주 말씀처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언약 중의 언약이라. 스스로 또 뭐 옆에 같이 듣는 분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미 우리를 제자로, 이미 우리를 237 나라의 선교사로 돕는 자로 부르셨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축복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저 이미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처럼 말씀을 성취하시고 전도에 문을 여시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현장의 변화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237 나라에 대한 콘텐츠, 다시 말하면 내용과 이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치유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면 어느 현장에 갔다 할지라도 그 현장이 237 나라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방법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받고 땅까지로 증인되리라. 거하기만 해라. 4절에 거하기만 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무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인 너희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음 주에 얘기할 이 치유가 중요합니다. 치유가 우리 체질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날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2, 3, 7 나라에 대한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본부인데요. 본부와 우리 예원교회인데 본부 이 방법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미디어 본부, 다른 말로 RUTC 방송이 있어요. RUTC. 저는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만 원씩 하는 그 헌금이잖아요. 그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자동적으로 RUTC 이 본부 미디어를 통해서 본부가 메시지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237 나라에 대한 이 선교 센터의 다섯 가지 시스템 중에 중직자, 선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 운동 본부가 있잖아요. 그 중에 3제자, 비밀결사대, 렘넌트 선교사, 홀리메이스, 3제자라는 거예요. 3제자. 렘넌트 미니스터리, 다시 말하면 렘넌트 선교사, 홀리메이슨 중요한 비밀결사대가 있다는 거죠. 3직분이 뭡니까? 3직분. 이걸 여러분이 이제 누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3직분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면 보호자, 그리고 중요한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동역자,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식주인, 이 선교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어제 우리 이제 행정 목사님하고 지역에 누구 이제 이렇게 사업하시는 두 분을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온 지 꽤 됐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헌신도 하고 본당헌당도 하고 그다음에 이 본당헌당도 하고 본당 건축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건축 헌금도 하고 본당 헌당도 하고 이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꽤 많이 했죠. 직분을 안 맡는 거죠. 3직분. 이번에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교국 뭘 해라. 선교 현장도 한번 가보고. 여러분 복음의 이 복음방과 함께 237 나라에 대한 이 선교사, 이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김광현 장로님께서 태국에, 제가 오늘 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거든요. 뭐 뉴질랜드도 하고, 뭐 요즘 김명 선교사님이 코로나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체코도 하고, 뭐 우크라이나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요 근래 갔던 곳이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 얘기하니까, 인도네시아도 하고 하는데 김광현 장로님이 몇 년 전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태국 캠프 가시면서 간증하시는데 태국에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태국에 캠프 와서 복음의 이 축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태국이 남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로서 평신도로서 한 237 나라에 대한 응답과 237 나라에 대한 비전과 237 나라 선교사에 대한 선교의 이 응답을 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다. 뭐 할 겁니까?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 가면 같이 악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큰 축복이라. 여러분 95%가 넘는, 어떻게 보면 99%거든요. 이들이 모태 신앙이 뭐냐? 석가모니, 불교. 95%, 99%가 다 불교거든요. 모태 신앙이라. 여기에 태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도전하고 복음 받고 신학생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분들께서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눈을 뜨셔야 돼요. 선교에 올인해야 돼.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니까. 선교에 우리 평신도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도 선교 갔다 와가지고 여기 올인하는 분들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지. 이 99% 95%가 다 불교인데 앞으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100년, 150년 전에 전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37 나라의 복음화에 대해서 이 중요한 헌신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거든. 삼기업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삼기업도. 이게 방법이거든요. 시스템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RUTC와 중직자와 이 축복을 누리는 속에 복지기업, 문화기업, 선교기업 속에 들어가야 된다. 선교기업, 선교. 야,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와인은 다민족. 다민족, 렘넌트,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37 나라는 미래의 비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비전도 될 수 있지만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삶 오늘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면 영적으로 CVDIP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실현, 작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중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237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까지 살아오셨지만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평신도 분들에게는 동역자여 보호자여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